그것이 진짜로 너가 사는 거네. 아 그렇다니까 몇 번을 말해.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. 잘 먹을게 주식. 나왔다. 내가 가져올게. 맛있다. 양념 감자였으면 더 좋았을걸. 뚜식 콜라 하나만 더 시켜주면 안 돼? 아 왜 이렇게 말들이 많아? 어이 감튀 떨어졌다. 누가 떨어뜨렸니? 어 내가 떨어뜨렸어. 이따가 다 먹고 주우려고. 안 된다. 얼른 주워라. 남들이 보면 불편해한다. 뭔 소리야. 안 줄 것도 아니고 줄 건데. 아니? 아니야. 지금 주워야 해. 사람들이 쳐다봐. 아무도 안 쳐다보는구만. 마지막에 한꺼번에 치우려고 하는데. 혹시나 안 치우고 갈까봐 사람들이 불편해한다니까리. 안 불편해. 치우고 갈 건데 뭐. 아니야. 불편해할 수도 있어. 인터넷에서는 이런 거로 난리라. 아 검색해봐. 감튀 떨어뜨리고 늦게 주면 불편하나. 진짜네. 감튀 정도는 마지막에 다 치우고 가면은 안 불편하다고 한다. 다행이다. 아유. 봐 내 말이 맞잖아. 왜 이렇게 눈치를 봐. 아니 근데 사람들 불편한 일이 참 많기는 많다야. 또 뭐 있는데? 이런 게시글이 있네. 제목이 지하철 탔는데 앞에 아주머니가 선글라스 꼈는데 나만 불편해? 헐. 단골 식당 종업원이 바뀌었는데 목소리가 허스키해서 귀에 거슬려서 불편했대. 헐. 친구 중에 유행 지난 옷 입고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나만 불편해? 헐. 별게 다 불편하다. 어? 서연이 누나다! 나는 안 보이냐? 암튼 아는 척하지 마라. 서연아 우리 2층으로 가자. 응 그래 뚜순아. 안녕 뚜시가. 이야 니네 누나는 오늘도 예쁘구나. 아유 뚜시가 친구들이랑 치즈스틱 하나씩 먹어. 아 서연이 누나 정말 천사세요. 고맙습니다. 아니야 이거 뚜순이가 전해달래. 아 역시 뚜순이 누나. 나는 2층으로 갈게. 안녕. 아 왜 이렇게 더워? 실내 온도 불편하네. 여기 에어컨 좀 켜봐요. 손님 죄송합니다. 다른 분들은 추울 수도 있어서요.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. 아 뭔 다들 더워 보이는구만. 자 두식버거 세트. 네 카드 받았습니다. 아니 근데 여기는 분위기가 영 별로네. 네? 왜 다 늙은 노인네들이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어? 관리 좀 해요. 에? 우리 같은 손님들 불편하게 하지 말고. 하? 아닙니다. 두식버거 세트 나왔습니다. 벌써? 너무 아무렇게나 만드는 거 아니야? 너무 빨리 나오니까 불편하네. 별로 맛도 없네. 아니 저 아가씨. 네? 햄버거 먹고 있는데 꼭 그렇게 카운터에서 멀뚱멀뚱 서 있어야겠어? 네? 우리 한 원숭이 된 거 같잖아. 신경 쓰이고 불편하니까 다른 데 보던가 안에 들어가 있던가.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네. 왜 저래 진짜? 안 되겠다. 어떻게 하려고? 저 아저씨 그만하시라요. 저머는 카운터를 지키는 것이 임무이자. 넌 뭐야 북쪽에서 왔어? 말투 불편하니까 저리로 가. 네. 헤이 아재 스탑 그만해요. 너는 한국말 하려면 한국말하고 영어 하려면 영어하지. 반반 인간이야 뭐야. 저 아저씨 저리로 가. 네 아저씨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? 뭐가 너무해? 아저씨가 계속 억지 부리시잖아요. 계산하려면 저만은 카운터에 서 있어야 하는데. 아 근데 뭐 내가 불편하다는데 뭐 대주게? 그게 아니라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니까. 이놈의 새끼가 어른한테. 야 나와봐 아저씨. 그대로 자리로 가서 앉아 햄버거 맛있게 드세요. 시끄럽게 여러 사람 불편한 상황 만들지 말고 2층에 있는데도 다 들려요. 니가 뭔데 나한테 먹으란 말아야. 아저씨는 뭔데 저만한테 딴 데 봐라 들어가라 하세요. 그냥 내가 불편하니까 왜 딴 사람한테 피해를 줘? 자기소개하세요. 불과 몇 분 전까지 여기에서 불편한 사람 한 명도 없었는데 지금 아저씨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편해졌어요. 알아요? 실내 적정 온도라는 게 있는 건데 아저씨처럼 이기적으로 자기 기준에만 맞춰서 징징거리는 사람 때문에 불편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햄버거집에 노인네가 있니만이 하는 아저씨 덜 떨어진 인성이 불편하고 하루 종일 서서 손님 받아내는 점원한테 신경 쓰이니 딴 데 보던가 들어가라는 아저씨의 신박한 발상이 불편한 거라고요.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니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서로 이해하며 사는 건데 일일이 건수 하나하나 잡아서 잡고 비틀려 아저씨 같은 사람이 이 세상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라고. 자기의 이기심을 불편하다는 말로 감춰 더럽게 드러내는 거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? 허허, 잘한다 잘해. 아저씨 같은 사람을 우리는 프로 불편러라고 이야기하죠. 에이치. 며칠 후 새로 생긴 햄버거집 맛있을까? 학교 앞에 차린 걸 보면 왠지 저렴하면서도 맛있을 듯. 어 저기다 저기. 어서오세요 학생들. 어? 뭘로 드릴까요? 맥돌이야 프로 불편러 아저씨다. 우리를 기억 못하는 것 같다. 저번에 경쟁사 굴탕 먹이려고 그러신 듯. 여기 새로 생겼나봐요 아저씨. 예예 두식 중 학생들인 것 같은데 친구들한테 소문 좀 많이 내줘. 네 그럼요. 그런데 아저씨 여기 너무 더운데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. 응? 지금 이 날씨에? 아 다른 손님들이 있어서 그건 안 되지. 그런데 여기 애기들도 들어와요? 관리 좀 하셔야겠다. 요새 노키즈 존도 많은데 애들 받지 마세요 불편하니까. 예 햄버거집에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어야지 무슨 말이야? 그러니까요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어야지. 그걸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. 암튼 저 주문하려고 하는데 아저씨 시선이 너무 불편해서요. 다른 데 보고 계시면 메뉴 정할게요. 아니 그게 무슨. 아, 아니 너희 혹시 아저씨 소문 많이 내드릴게요. 우리가 소문 왕창 내드리자. 그래 그래 두고 봐요 아저씨. 나 소문 기가 막히게 잘해. 컷.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네요.